말씀을 해줄지 굉장히 기대해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쪽으로 김혜리 박스 안쪽 들어갔어요. 네넴 뒤쪽으로 이소다 몰려줬어요. 박스 안쪽 골! 엘리의 득점 시작하자마자 선제골 인천현대제철입니다. 득점이 나왔는데 네. 아, 오늘 또 제가 경기 전에 정성천 감독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네. 엘리 선수의 헤더가 남자 선수 모티밍의 선제 득점이 나오면서 여기거든요. 여기서 이소담 선수의 크로스가 너무나도 코스가 절묘했고 네. 굉장히 좋은 위치를 찾아 들어갔습니다. 수비수 두 명 사이로 들어가는 좋은 크로스였어요. 그렇죠. 이런 크로스 헤더라면은 막기 힘들죠. 일단은 창령으로서는 빠르게 팀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멋진 엘리의 헤더 슈팅이 나왔고 골문으로 강하게 붙일 수 있는 왼발 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입니다. 왼발을 올려줬습니다. 그렇게 헤더 들어갔습니다. 네. 두 번째 골 인천현대제철 다시 한번 엘리. 네, 엘리의 순도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엘리의 두 번째 골. 타점을 막 견제해 줄 수 있는 창량의 수비수. 지금도 엘리 선수가 제자리에서 점프를 하면서 타점 높은 헤딩을 보여줬어요. 그렇죠. 높은 볼이었기 때문에 방해하기 힘들었던 상황이죠. 그렇죠. 굉장히 또 몸으로서 스스로 공간 창출까지 해냈던 엘리 선수의 좋은 세트피스 득점이었습니다. 공이 권민지 골키퍼의 다리 사이로 들어갔어요. 사실 공이 저 위치로 들어가는 것도 굉장히 그렇죠. 쉽지 않은. 뭐 크게 항의를 해봤습니다만 주심은 경기를 페널티킥으로 선언을 시켰습니다. 자, 세종 스포츠 토토의 최유리가 준비합니다. 최유리 슛!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오늘 경기의 첫 번째 득점이 나왔습니다. 스코어는 1-0 세종 스포츠 토토가 앞서갑니다. 경기에 앞서 또 최유리 선수가 팀내 유일한 득점자라고 했는데 네. 선수가 사전에 저와 이야기를 나눴을 때 오늘 제발 한 골이라도 넣었으면 좋겠다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페널티킥을 실축했다면 네. 원정팀 입장에선 굉장히 억울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최유리 선수 침착하게 마무리하면서 자, 이지은 감독도 벤치에서 선수들과 기쁨을 나누는 장면과 함께 개그미의 패스 그리고 최유리 자 이어졌고요. 그리고 공간 박사쪽 슛! 스코어를 2-0 세종 스포츠 토토 두 골을 만들어냈습니다. 정말 완벽한 득점이었죠. 네. 오른쪽 측면을 날카롭게 찔려주는 패스가 정말 1차적으로 좋았고요. 더 가까이 간 세종 스포츠 토토입니다. 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이 장면 최유리 선수의 이 패스가 정말 좋았고요. 마무리는 김소은 침착한 왼발 마무리. 자, 드디어 이제 세종 스포츠 토토가 원하는 플레이가 나왔던 장면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최유리의 발에서 나왔습니다. 네. 비록 득점은 아니지만 어시스트를 기록하면서 만약 오늘 원정팀 세종 스포츠 토토가 승리를 한다면 오늘의 MVP는 조금은 보이는데요. 자, 우선 최유리 선수가 공격 포인트를 두 개를 올렸고요. 그리고 네. 자, 세종 스포츠 토토의 벤치. 다소 투박한 몸싸움이 있었고요. 원터치로 돌려줍니다. 하지만 도카 한 명 벗겨냈고요. 또 오른발 슈팅! 아쉽게 크로스바를 넘어갔습니다. 올라왔습니다. 짧게 올라왔는데요. 그대로 들어갔습니다. 자, 코너킥으로 연결된 것이 그대로 득점이 되면서 1-0으로 수원도시공 지금은 코너킥이 앞으로 짧게 붙었는데요. 수비와 공격수 사이에 가려지면서 다소 아쉽게 민유경 골키퍼가 공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못하면서 그대로 수원도시공사의 득점으로 인정이 됐습니다. 왼발 낮게 올라갔습니다. 그대로 골키퍼 펀치! 연결됐고요. 그대로 골! 자, 수원도시공사가 후반전에 추가골을 정립합니다. 이제 스코어는 2-0. 지금은 완벽한 그런 세트 플레이라기보다는 조금은 아쉬운